죄를 지은 비고! 내가 이것을 들고 온 것은 이 나라 재산을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. 국민의 사카린이 옳다. 그러니까 이 내각은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선물을 고루고루 맛을 봐야 합니다. 일제치하 김인현 3.1운동 때 피를 흘리며 나라를 위해 싸웠던 애국선녀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한심한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. 국민의 선물을 받으시오. 그리고 반성들 하세요.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욕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요. 국민들은 날 보고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. 똥이나 쳐먹어요, 새끼들아! 맞습니까?